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시간이 8시 3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강문화관 옆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에는 사람에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외부에는 지금 앞에 이제 잔디밭이, 넓은 잔디밭이 보이고 있고, 저쪽 건너쪽에 있는 하늘은 아주 구름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름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햇빛도 조금은 좀 가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남한강변에 지금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간간이 이렇게 이제 시민분들이 강아지와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는 놀이기구 같은데요. 아마 판다 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전을 넣으면 판다 곰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뒤로 이렇게 가는 그런 놀이 기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타면은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 기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잔디밭 광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잔디밭이 아주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저기 멀리서 한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앞에 보이는 강물이 상당히 많이 좀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고요. 저기 지금 좀 아래쪽에 이렇게 보니까 일부 산책길은 물에 좀 이렇게 좀 잠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또 나무도 아직은 좀 물에 잠겨져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리 밑으로 보이는 물이 아주 폭포처럼 이렇게 지금 흘러가면서 아주 좋은 날씨에 좋은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남한강이 좀 되겠습니다. 저기에는 자전거를 탈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이 좀된것 같고요. 아주 한적하게 주말 일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남한강변에서 이렇게 좀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좀 이렇게 타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남한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